한편 퇴임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을 믿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한 자리.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버지 부시 대통령 내외 소식을 전하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차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I think it is in America's interest and the world's interest that we have a constructive relationship with Russia. That's been my approach throughout my presidency.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의 주요 업적들을 되돌릴 수 있다는 질문에는 아직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전인 만큼 예우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미국에 온 청소년 불법 체류자들이 추방 위기에 놓이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필요할 경우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퇴임 직전 대규모 사면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군 기밀 문서를 위키리크스에 유출해 35년형을 받은 첼시 매닝 전 미국 정보분석관의 경우 이번 사면을 통해 35년형에서 7년형으로 감형돼 오는 5월 출소할 예정입니다. Chelsea Manning has served a tough prison sentence. You know, I feel very comfortable that justice has been served and that a message has still been sent that when it comes to our national security. 퇴임 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집필 활동과 도서관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2020년 민주당 선거 승리를 위한 활동도 하겠지만 퇴임 후 당장 몇 달 동안은 가족과 함께 보내며 정치 관련 행보를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